전분 물을 넣어줘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끼로 뚝딱 먹기에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찜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흔한 재료로 색다른 맛이 나는 콩나물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한 콩나물은 500g인데요. 깨끗하게 씻어서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표고버섯 130g인데요. 먼지를 제거하고요. 적당한 두께로 썰어줄게요. 콩나물하고 버섯이 만나면 버섯이 고기 같은 맛을 내거든요. 미나리 50g인데요. 있으면 넣어도 되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적당한 길이로 썰어줄게요. 대파 반 뿌리 어슷어슷하게 썰어줄게요. 청양고추 한 개하고요. 홍고추 한 개인데 송송 썰어줄게요. 미더덕 150g인데요. 끝에 부분만 살짝 잘라줄게요. 모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끝에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3큰술, 맛술 2큰술, 참치액. 참치액이 1큰술 넣었어요. 국간장 2큰술, 실효소 1큰술하고 반 더 넣었어요. 다진 마늘 1큰술. 이거를 미리 이렇게 양념을 해놔요. 그리고 전분가루 2큰술에 물을 조금 넣어서 물에 미리 이렇게 섞어놔주면 나중에 편해요. 생수 400ml를 넣어줄게요. 버섯 썰은 거를 넣어주고요. 미더덕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콩나물을 올려줘요. 위에 양념을 얹어줘요. 번거롭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뚜껑을 닫고 콩나물을 삶아줄게요. 콩나물은 끓기 시작해서 한 2, 3분만 끓으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데요. 뒤적거려줘요. 불을 중불에 갖다 놓고 양념이 겉돌기 때문에 1분 정도만 이렇게 뚜껑 닫고 양념이 스며들게 해줘요. 이렇게 버섯도 익고 미더덕도 다 익었는데요. 전분 물을 넣어줘요. 나머지 야채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걸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금방 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통깨도 좀 뿌려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콩나물찜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 끼 별미로 드시기에는 정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도 콩나물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